미국 플로리다 공항에서 총기를 난사해 11명의 사상자를 낸 에스테반 산티아고가 첫 재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산티아고는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퇴역군인이 산티아고는 공항에서 반자동 권총을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테러와 연계되지 않는 정신병에 의한 단독 범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는 혐의가 확정되면 산티아고가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